네, 안녕하세요. 아리랑 시장에 있는 호박이 넝쿨책 야책 주인장 서점이에요. 주인장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은 원래 직업은 이제 뭐 이런 출판이나 이제 도서 관련 직업은 아니고요. 이제 요 앞에 제가 이제 통역하고 번역하는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그 주차 공간이 너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요 자리를 제가 노리고 있었어요. 요 자리 가면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근데 어느 날 이 가게가 딱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주차장 확보를 딱 해놓고 딱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무슨 주차만 하려고 이제 가게 잡아놓는 건 너무 오버하고 아 고민을 되게 하다가 아이씨 뭘 하지 막 이러다가 이제 아 뭐 평소에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그 공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사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럴 거면 아예 책방을 내면 책을 우리가 좀 뭐 최소한 싸게는 구입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원래 냈는데. 호박이 넝쿨째 야채라는 채소 가게였어요. 보니까 이제 호박이 넝쿨채 야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아니 저거를 조금만 바꾸면 아니 좀 간판값도 아끼고 괜찮겠구만 해서 이제 그 살짝만 바꿨어요. 째만 책으로 바꾸고 그 채는 기역자만 붙여서 야책으로 바꿨는데 약간의 부작용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볼 때마다 뭐 야책이 뭐냐 뭐 야한 책 파는 곳이냐 뭐 이렇게 물어서 약간 작명을 잘못한 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제 딴에는 뭐 돈도 아끼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돈 아끼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컸어요. 도대체가 여기가 손님이 와가지고 책을 사갈 만한 공간은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다고 아마 우리가 책 좋았다고 해가지고 냈다고 하더라도 아예 가게세도 못 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고안해낸 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저희는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파티해가지고 이제 파티가 이제 단순히 술만 먹는 파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동네에서 동네 가인들 있잖아요. 동네 가인들 오셔서 여기서 콘서트 하고 이제 아니면은 우리끼리 이제 책 읽은 거 여기서 책 쓰다도 떨면서 뭐 TV 책을 말하다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요. 뭐 하면서 술도 물론 먹죠. 파티니까 먹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책 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책의 일종의 뭐 파티가 일종의 뭐 책방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네. 이제 책방 내면서 야 이거 단 한 권도 못 팔고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걱정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뭐 파티하고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책방이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책방 다 없어지는 추세에 뭔가 책이 있는 데가 막 생겼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뭐 다 물어봐요. 뭐 여기 책 대여점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책 빌려가는데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책방이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시간 되면 놀러 오시라 얘기하면은 이제 그 전화번호는 저희가 필히 받아놓죠. 그래서 뭐 있을 때마다 꼭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오면 뭐 덩달아 뭐 책 팔면 좋고 못 팔아도 최소한 아 외로워 죽겠는 상황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심심하지 않게 놀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시기에 그러니까 좀 요즘 시기에 어떻게 책방이 생겼나 이런 거고 처음에는 이제 또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여기 막 인테리어 하잖아요. 인테리어 할 것도 없지만 뭐 막 하고 있으면은 주변 상인들이 막 물어봐요. 여기 뭐 하냐? 그러면은 책방 낸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딱 하는데 이 눈빛에서 딱 느껴져요. 저 자식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돈을 갖다 버리기로 작당을 했구나.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일일이 우리 뭐 파티 하려고 해요.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아주 막 그때는 마음에 상처가 막 오더라고요. 그냥 대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변 상인들하고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의사소통이 됐고 해가지고 상인분들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여기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설명을 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뭐 어렸을 때야 뭐 주류의 삶을 왜 안 꿈꿨겠어요.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잘난 직장 들어가서 막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뭐 인간이 그렇게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좀 비주류로 살아보자. 이게 좀 컨셉이에요. 제 삶의 컨셉이기도 해요. 비주류로 대충 비주류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기로 해가지고 저는 원래 처음 낼 때는
여기 책방 전체를 전부 비주류 출판사로만 다 꽂아놓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녹색 평론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뭐 자발적 가난을 꿈꾸는 사람들, 뭐, 이런, 자, 가난에 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여기 메멘토 이런 데 뭐, 1인 출판사들, 아니면 뭐, 이숲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뭐 이하규 씨가 펴낸 한겨레 21 글 쓰던 이하규 씨가 펴낸 또 출판사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는 뭐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진짜 책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책 위주로만 여기서 싹 꽂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 1인 출판사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하는데 이 양반들이 저를 막 걱정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책방 금방 망하고 맙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주류 책들도 꽂아 놓으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쪽 색점만 이제 비주류를 꽂고, 나머지들은 이제 주류를 꽂긴 꽂대, 그냥 뭐 흔한 책들을 그냥 꽂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지인들한테 남들이 좀 자기도 읽어봤는데 좋고, 남들도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들, 이런 걸 좀 추천받아서 이제 꽂고 있죠. 반대쪽으로. 그냥 누구나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제 바람은, 솔직히 멀리서 지금까지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진짜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 책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책방이니까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면서 좀 그렇게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좀 놀고 싶거든요. 사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논하고 사회를 논하고 막 이러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프랑스에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요 조그만 공간이더라도 사람들이 와 모여서 뭐 책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권 뒷담화도 까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그 좀 더 건설적으로 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기 친한 척 한 번만 친한 척? 두 명이서 되게 친한 척 한 번만 해주세요 친한 척? 뭐야? 아 뭐야? 친한 척? 친한 척? 친한 척? 친한 척? 못하신다고 되게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